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씨입니다. 일란 여러분, 설날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인프피는 설날 연휴 동안 OTT를 보면서 지냈습니다. 오랜만에 넷플릭스를 봤는데 정말 인류애를 충전하는 그런 음악을 듣고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 건요, 바로 넷플릭스의 2024년 1월 19일 날 릴리즈가 됐었던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밤입니다. The Greatest Night in Pop입니다. 이 얘기는 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알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저는 알고 있었죠. 저는 마이클 잭슨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마이클 잭슨이 모은 We Are the World의 이 에피소드를 다룬 그런 영화인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밤을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1984년도에 팝스타 40명이 모여가지고 정말 아프리카를 위해서 We Are the World라는 곡을 다 같이 녹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마이클 잭슨이 없었다면 성사되지 않았겠죠. 정말 이 곡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이 영화가 새로 나와서 다시 복귀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았답니다. 다 알고 있었지만 다시 보니까 또 감동이 막 밀려오고요. 오랜만에 마이클 잭슨 얼굴도 보니까 눈물이 빡 이렇게 났답니다.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곡을 하나 씁니다.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We Are the World라는 곡을 쓰고 이 곡을 팝스타들이 모여서 함께 노래를 해보자 이렇게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퀸시 존스가 디렉을 맡았고요. 프로듀서를 했고 라이오넬 리치가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정말 이 시리즈는 아니죠. 이 영화를 굉장히 추천합니다. 다큐 형식으로, 그러면서도, 예전에,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영화인데요. 너무나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무려, 팝스타, 신디 로퍼, 스티브 페리, 스티브 원더, 밥 딜런, 폴 사이먼, 케니 로저스, 빌리 조엘, 다이아나 로스, 윌리 넬슨, 브루스 스프링스턴, 호레노츠, 레이 찰스까지 정말 이 사람들 말고도 수많은 40명 가까이 되는 팝스타들이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금방 이야기한 팝스타들은 다 제가 좋아하는 팝스타들이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나중에 제가 인프비 팝스 시간에서 소개를 해드릴 사람이 있는데 스티브 페리라고 락밴드 전위의 보컬이었던 이분이 정말 이 We Are the World의 곡을 정말 잘 불렀죠. 나중에 스티브 페리 전위 편에서 제가 다음에 팝송을 소개를 해드릴 때 이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곡의 처음에 시작을 할때 라이오넬 리치가 중저음으로 스타트를 하는데 원래 첫 급발이 개급발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라이오넬 리치가 너무나 멋있게 중저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명곡이 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스티브 원더랑 브루스 스프링스턴이 같이 화음을 넣으면서 마지막을 장식을 하는데 그때 이제 흑인과 백인이죠. 흑, 백이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래를, 완성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뭔가 와닿고요. 각자의 스타일대로 극명하게 드러나는 창법으로 각자 한 줄씩, 조금씩 불러서, 마치, 이불을 꿰매듯이 완성을 했는데요. 정말 화합, 화음,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은 We Are the World라는 곡입니다. 제가 이 곡에서 굉장히 아쉬웠던 게왜 휘트니 휴스턴 없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휘트니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너무나 아쉽게 휘트니 휴스턴이 없었죠, 이때.
그리고 이 곡이 1984년도에 나온 곡입니다. 벌써 40년이 예,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40주년을 기념해서 아마 넷플릭스에서 예, 영화를 예, 다큐로 예, 이렇게 만들었는데 굉장히 예, 짜임새 있게 예, 정말 이 영화를 보고 나면 한번더 예, 보고 싶을 정도로 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넷플릭스의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밤을 예, 추천을 해드리고요. 예,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이 We Are the World라는 곡의 뮤직비디오를 예,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예, 링크를 달아놓을게요. 이 링크를 따라가셔서 예, We Are the World라는 곡을 예,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인류애가 충전되는 그러면서 뿌듯한 그리고 생각을 하게끔 하는 예, 그런 곡입니다. 다음에 예, 마이클 잭슨 이야기도 예, 제가 다음에 해드리고요. 또 너무나 예, 많죠. 지금 여기에 나오는 팝스타들을 하나하나씩 예, 소개만 해도 예, 뭔가 시리즈로 예, 나올 것 같은 예, 그런 기분입니다. 굉장히 뿌듯한 예, 그런 영화를 봐서 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영화를 꼭 한번 보시고 예, 못 보신 분들은 예, 뮤직비디오라도 예,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휘트니 휴스턴의 또 2024년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영화가 있습니다. 휘트니 댄스 위드 썸바디라는 넷플릭스 영화가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화도 예, 한번 추천을 해드릴게요. 휘트니의 전다 알고 있어서 예, 그냥 내용을 다 아니까 예, 봤었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또이 영화를 보게 되면 예, 휘트니에 대해서 조금 더알 수가 있는 예, 그런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마이클 잭슨, 휘트니 휴스턴 이렇게 오랜만에 보고 나니까 너무나 예, 행복한 예, 그런 설날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설명을 해드렸죠? 우울할 땐 노래를 들어라. 예, 그래서 마이클 잭슨 노래와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를 들으니까 왠지 행복해지는 예,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예, 곡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영화를 보시면서 예, 즐거운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예, 좋겠네요. We are the world, we are the children. 꼭 한번 예, 들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